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산불 예방법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같이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큰 걸 준비하셨네요. 네, 너무 큰데 이 산불 예방법이에요. 네.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등산을 할 때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입니다. 네. 네, 뭐 근데 성로를 가거나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소화 도구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볼게요. 달리는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마세요. 아직 이런 분들 계세요? 있어요. 저도 뭐 정말? 운전하지만 네. 솔직히 담배 태우신 분들은 모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오히려 꼭 이렇게 더 털죠. 턴 다음에 불은 밖에다 버리고 쓰레기는 안에다 버리고. 그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던졌는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던진 게 다시 뒤로. 왜 그러셨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담배를 밖에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개념 없는 행동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도심에서도 문제기는 하지만 이게 특히 우리가 국도를 달릴 때 옆에 야산이나 논밭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던지게 되면은 정말 산불, 막 불이 더 크게 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위치한 논두렁 소각은 절대 금지. 근데 올해 4월 중순부터는요, 이런 곳에 위치한 논두렁에 불을 놔서 산림 피해가 발생된 것을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사실 이게 올해 이제 좀 풍작을 원해서 하는 거죠.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준비하는 네. 단계인데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전혀 없대요. 네. 전혀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천적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맞아요. 역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산림청에서는 국가 산불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산불 위험 지수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또 작년에 산림청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표창장을 받았어요. 커피 사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불조심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알려드린 예방법 참고해 주세요.